대한민국 1,000만 개인 투자자 원금 회복 프로젝트 주식 1타 강사들에게 직접 투자 노하우를 배워보는 상한가 스쿨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황윤기입니다. 네, 한 주의 중간 수요일장 보고 오셨고요. 자, 오늘장도 굉장히 변동성이 강했지만 그래도 양시장 플러스권 안에서 마무리해줬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중 2,700선을 터치하기도 했죠. 그랬는데 오후에 급락하기도 했고요. 코스닥도 오후장에서 마이너스권 머물렀었지만 그래도 강보합권 안에서 마무리해줬습니다. 자, 변동성이 꽤 강했지만 그래도 기분 좋은 시장을 보고 오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하면서 상한가스쿨 신나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의 중간 수요일에는요. 이제 이분이 책임집니다. 드디어 이분이 상한가스쿨에 오셨다고 소문이 자자했죠. 바로 주도주 1타 강사 적풍 유경훈 전문가님과 함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릴게요. 자, 전문가님 수요일인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네. 변동성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오늘 또 맞습니다.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우리나라는 사실 괜찮은 편에 속했고 옆 나라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 좀 하락이 나왔어요. 한국이 상대적으로 좀 좋았다고 좀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엔비디아 효과를 좀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어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고 또 심지어 근원 물가 지수 역시도 높게 나왔는데 엔비디아가 너무 강하고 시장의 돈들이 그쪽으로 몰려서 지수를 올려버리니까 거기에 영향받는 종목들 한국에 되게 많죠. 반도체 기업들, IT 기업들이 올라가면서 좀 상승장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엔비디아 효과가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뭐 천비디아라 그래가지고 뭐 1,000달러를 넘어갈 거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증시가 뭐 그런 주도 종목이 있고 거의 이제 낙수 효과로 올라가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데 물가 지수가 이제 내일 또 하나가 또 나오게 돼요. 이번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고 또 PPI라고 생산자 물가 지수가 또 내일 한국 시간 저녁 9시 반에 또 나오게 될 텐데 과연 엔비디아 효과가 생산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나오든 또 추월을 시장을 이제 끌어올릴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저는 좀 중요한 포인트로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재 우리나라 증시에 매수하고 있는 그 수치가 2013년도 벌써 10년 전인데 10년 만에 지금 최고치를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뭐겠어요? 이미 선진국 증시가 너무 좀 고점에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신흥국 쪽으로 약간 자금이 옮겨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너무 걱정과 우려하기보다는 이 시장에 맞는 종목들을 잘 공략하시면 된다고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고 오늘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들과 전략들 함께 나눠드리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확실히 좋은 기회가 찾아오고 있는 것 같네요. 오늘도 우리 유경훈 전문가님 함께 이 기회들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특징주까지 잡아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첫 번째 특징주 어디로 가져오셨나요? 네, 첫 번째 종목으로는 어제 오늘 상한가 종목이었었던 레몽레인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레몽레인. 네, 요즘은 제가 드라마를 잘 보진 않는데 작년에 이제 재벌집 막내아들이라든지 그런 드라마들이 한참 핫할 때 그때 이제 주가가 또 올라갔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어제 상한가였었고 오늘은 이제 흔히 말하는 점상한가로 시작하자마자 그냥 상한가에 들어가 버려서 오늘은 뭐 거래할 수 있는 기회조차는 없었었는데요. 어제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들려왔어요. 배우 이정재가 지금 최대 주주로 있는 와이드 플랜스를 통해서 레몽레인의 지분을 인수하게 돼서 이제 M&A 이슈로 급등을 하게 됐죠. 주가 한번 볼까요? 지금 이제 어제도 오늘도 급등을 해서 작년에 한참 뭐 드라마 어쩌고 했을 때 올라갔고 나서 그 뒤로 굉장히 오랫동안 좀 하락을 겪었었는데 진짜 오랜만에 다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이외에 이제 이 종목과 지분 연관성이 있는 기업들 보면은 뭐 위지윅 스튜디오라든지 NP라든지 그런 이제 관련주들도 올라갈 때 같이 가야 되는데 NP 같은 종목들은 오늘 거의 반응이 없었고요. 보시면 그리고 이제 위지윅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올랐다가 오늘 뭐 한 20% 넘게 20% 넘게 스타트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하락으로 마감이 돼서 이 재료 자체가 그렇게 뭐 강한 재료는 아니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고 물론 오늘 시장이 만약에 진짜 너무 안 좋아서 다 하락장 나오고 다 빠지는 장이었으면은 이 종목이 저는 많이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상한가 한 번 더 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생각보다 시장이 견고했고
외국인들이 많이 사줬고 상승 종목 많았고요. 주도 종목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개별 테마 쪽에서는 좀 시세가 좀 나다 말았다라고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종목 레몽레인이나 또는 위직 스튜디오 또는 NP 또는 와이더 플래닛을 보유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이분들께 이제 전략을 드리자면은 일단 오늘 좀 매도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레몽레인의 신작 드라마가 이제 곧 나올 거예요. 제 신작 드라마가 3월 23일 날에 이제 미녀와 순정남이라는 드라마가 나오게 되는데 예고편만 봤을 때는 느낌이 잘 오진 않아요. 예전만큼의 그런 게 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드라마가 만약에 개봉하고 나서 첫 방송에서 만약에 시청률이 대박이 터지면은 또 상황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타임대가 예전에 효시민의 각자도생이라는 이 엄청난 시청률을 기록했던 드라마의 그 후속 타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쉽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드라마 오픈하고 나면은 오히려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일단 저는 비중을 좀 줄여놓는 쪽으로 이렇게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전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주 레몽레인이었고요. 어제에 이어서 이틀 동안 상한가 터치 중이죠. 오늘은 19,400원입니다. 19,400원으로 종가 형성하면서 2만 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위지위 스튜디오 그리고 MP까지 말씀 주셨네요. 말씀 잘 들어봤고요. 다음 특징주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어딜까요? 이 종목은 이제 대형주 쪽에서 좀 이례적인 상승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중에 하나를 가져왔고요. 오늘 두산 가져오게 됐습니다. 네. 최근에 삼성 SDI 같은 2차전지 대형주들도 하루에 10% 넘게 뛰는 시장이고요. 두산 역시도 오늘 장에서 11% 급등을 했고 어제도 장중 저점 대비 한 8% 올랐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20% 이상 올라가면서 이게 참 대형주라고 하기가 물론 이제 대형주치고는 시가총액이 좀 작기는 해요. 시총이 지금 올라가지고 이제 2조 원도 안 되는 수준이니까 오늘 좀 넘었겠네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보통 지주사라든지 이런 대형주들이 그렇게 쉽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아닌데 최근에 좀 급등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 그 자본들이 이런 종목들을 많이 선호를 하더라고요. 일단 두산이 올라간 이유를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는 두산의 박정원 회장이 경영권 강화를 위해서 지금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다. 정확하게 뭐 하루에 몇천주를 샀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으면서 경영권 강화를 위한 지분 매입 효과로 주가가 같이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급도 보면은 외국인 기관이 이제 같이 사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주가를 보시면은 지금 월봉 기준으로 지금 이번 3월 달에만 벌써 42% 정도 올랐는데 역사를 살펴보면은 한 달에 40% 넘게 올라갔던 적이 지난 2021년도에 그때 경기가 코로나에서 막 살아났을 때 있죠? 그때 한번 있었고 그 뒤로는 정말 드문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산이 최근에 올라가는 게 좀 심상치가 않아 보인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두산이 올라가는데 경영권으로만 올라간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회사들도 요즘에 좀 핫 이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두산 에너빌리티. 요 회사는 이제 원전 관련 회사이죠. 그래서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우디 쪽에 1,500억 규모의 그런 공급 계약이 있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원전 관련해서는 지금 작년부터 이어져 왔던 그런 해외 수주 공약들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 이 원전을 수주를 따내기 위한 하기 위한 과정도 굉장히 길고요. 시간도 정말 오래 걸립니다. 그래도 작년 올해 내년까지 아마 수주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요즘 이제 떠오르고 있는 소형 모듈형 원전인 SMR 관련주로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우리나라 원전 쪽에서는 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고 최근에 이런 종목들 역시도 두산이 올라가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거는 좀 다른 얘기지만은 두산 에너빌리티 이외의 다른 원전주들도 뭐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두산의 자회사 중에 두산 로보틱스가 있죠. 이 종목이 처음에 상장하고 나서 엄청나게 많이 갔던 종목인데 최근에 다시 한번 올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두산그룹이 신사업들을 발표하면서 최근에 작년에 이제 경영을 좀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자회사들을 좀 팔았어요. 매각하고 나서 나머지 자본들로 이제 재편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두산그룹이 최근에 그런 신사업들을 발표하면서 좋아지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또 로봇이에요. 그래도 두산 로보틱스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 나와주고 있고 수급도 나쁘지 않고요. 양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봇줄을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데 어떤 로봇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시면은 저는 두산 로보틱스를 사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사실 때 올라가는 날 사지 마시고 음봉일 때 빠질 때 사시면은 더 수익률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붙지 마시고 조정 시 사시면 좋으니까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는 이 종목을 사시는 것도 괜찮지만 중소형 원전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저는 수익 기회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두산 보유하신 분들께 좀 전략을 드리면은 두산 자체는 이제 좀 매물대에 진입한 상황이에요. 이 매물이 어디서 온 매물이냐면 작년 9월 달에 급등했었을 때 있죠. 그때 막 16만원 가고 했을 때 그때 거기서 물리신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실 거예요. 지금 이제 빠져나오시려고 많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 한 13에서 14만원 정도로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쯤에서 현재 보유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흔히 그런 걸 우리가 매물대라고 하거든요. 지금 매물대에 진입하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저는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만약에 작년에 15만원대 물리신 분이 계시다고 하시더라도 13, 14만원 구간에서는 좀 팔아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대로 박정원 회장 지분 매입 소식에 이 종가는 11.63% 상승하면서 장 마무리한 두산 두 번째 특징주로 말씀 주셨고요. 이 자사주로 이제 두산 로보틱스,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추천해 주셨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유하신 분들 이 13만원에서 14만원 매물대 직전으로 진입했다라고 합니다. 요거 역시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잘 들어봤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분들 지금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바로 노란 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인데요. 카메라 앱 키셔서 이 QR코드 들어오시면은 노란 톡방 안에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실시간으로 굉장히 많은 말씀 해주고 계십니다. 이 많은 정보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QR코드까지 눌러서 노란 톡방 들어오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듣고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또 마지막 특징주는 어디로 꼽아주셨죠? 네, 오늘 이 종목도 많이 올라간 종목이고요. 또 재방송 애청자분들께서 다 많이 알고 계시는 종목인데 제주은행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제주은행이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가려나 싶었는데 뭐 가지는 좀 못했어요. 제주은행이 오늘 이제 올라간 이유를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이 좀 겹쳐서 좀 반응을 한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 정부에서 이번에 홍콩 ELS 관련 사태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각 금융사들의 어떤 방안들을 마련하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해결 분위기로 가게 되면서 오늘 금융주들이 전반적으로 올라간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저 PBR 관련주들 이쪽이 이제 금융주들 좀 섹터가 테마가 돼서 올라가고 있죠. 오늘 보시면은 대표적으로 KB금융 같은 경우도 차트 한번 볼게요. KB금융도 오늘 보시면은 주가가 신고가를 향해 달리고 있어요.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저 PBR 관련주 그리고 금융주. 얘네들은 배당도 많이 주기 때문에 좀 배당주로 작년부터 좀 움직였던 것도 있죠. 어쨌든 최근에 KB금융이 올해만 하더라도 1월 달부터 지금 벌써부터 40% 넘게 올라갔는데 이랬던 적이 진짜 드물어요. 2017년도 때 장 엄청 좋았을 때 그때 한번 있었고 언제입니까? 2009년도 때 그때 한번 있었고요. 그만큼 지금 강세를 금융주들이 가고 있어요. 그리고 뭐 하나금융지주 같은 것들도 오늘 비슷한 이슈로 역시 신고가를 근처까지 갔다 왔고요. 그리고 증권사들도 키움증권 이런 종목들도 오늘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제주은행도 좀 올라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볼 만한 부분들이 그 어제 그 미국에서 나왔던 그 CPI 발표가 좋지 않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물가 지수를 보는 이유가 물가가 빨리 안정이 되어야 미국에서 금리를 낮출 텐데 물가가 계속 높으니까 금리를 낮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3월 달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미국의 금리 결정이 있거든요. 다음 3월 달이랑 그 다음 결정이 5월이에요. 3월 달하고 5월 달에 조기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의견들이 존재했었어요. 근데 어제 물가 지표 높게 나오니까 바로 확률 떨어지고 6월부터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전망들이 이제 다시 또 이제 떠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기 금리 인하는 어렵겠다 싶으니까 금리 인상의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제주은행 같은 종목들이 이제 반응을 좀 했다라고 오늘도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두 번째 좀 포인트였다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좀 주목했던 포인트인데 제주은행을 제가 예전에 제시를 드리면서 뭐라 그랬었냐면은 이 종목은 시장이 좋을 때 가는 종목이 아니라 시장이 나쁠 때 갑니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오늘 증시가 뭐 엄청
많이 빠졌지는 않았지만 한번 출렁했다 왔잖아요. 그 과정에서 오늘 이 분봉 차트를 보시면은 중간에 점심 때 한번 시장이 확 빠졌던 적이 있었어요. 코스피 지수 보시면은 여기 이제 1시에서 1시 반 사이. 그리고 코스닥으로 가보면은 더 심하죠. 갑자기 뚝 떨어져서. 요런 상황이 되니까 갑자기 증시가 나쁠 때 올라가는 종목인 제주은행 쪽으로 돈이 들어가가지고 안 그래도 한 20%대 가고 있었는데 상한가 근처까지 마지막 좀 슈팅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주은행을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저는 사실 매도 의견을 드리긴 했는데 좀 더 갈 수도 있다고 봐요. 만약에 오늘 밤에 어제는 미국장이 나쁘지 않았는데 그 후폭풍에 의해서 만약에 오늘장 미국장이 빠지고 내일 우리나라장도 하락 출발한다면은 제주은행은 한 번 더 오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매도를 좀 드렸지만 조금 더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한 15,000원에서 16,000원 정도가 이 종목도 매물대예요. 그래서 매물대를 요즘 시장이 약세장이기 때문에 매물대를 쉽게 넘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15,000원, 16,000원 사이를 저는 매물대로 보고 있고 예전에 급등했을 때마다 2월달 초, 2월달 중순 이럴 때마다 거의 물리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다 매물대예요. 그래서 저는 매도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15,000원, 16,000원 사이 정도는 매도하기 좋은 타이밍이니까 신규진입보다는 있는 분들, 보유하신 분들이 좀 파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고 신규진입은 나중에 시장에 또 안 좋은 순간들이 올 텐데 그때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지금은 매도 관점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특징주 제주은행이었고요. 오랜만에 저 PBI 이야기도 또 말씀 들어볼 수 있었네요. 자, 오늘 23.80% 상승하면서 상한가 근접했던 제주은행인데요. 마지막 말씀이 인상 깊습니다. 하락장에 반응하는 성향으로 주가 상승했다라고 하시네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만약에 오늘 미국장이 조금 부진하고 내일 증시가 좀 하락 출발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 말씀까지 한번 참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인기가 참 많으신 유경훈 전문가님의 특징주까지 들어봤는데요. 저는요, 유경훈 전문가님의 이어지는 무료 방송 들어올 수 있는 참여 방법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 스쿨 검색하시면 메뉴 상단에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뜹니다. 요 링크 클릭하시면 되시고요. 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저희 상한가 스쿨 홈페이지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전문가님들 얼굴 쭉쭉 밑으로 내려오시다 보면은 깜빡깜빡하는 빨간색 방송 보기 버튼 하나 보이시죠? 요 버튼만 누르시면 무료 방송 참여가 바로 가능하시고요. 요 무료 방송은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8시부터 진행이 되니까요. 방송 보시고 서둘러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렇게 노란 톡 들어올 수 있는 배너도 보이실 텐데요. 이 배너 누르시면 전문가님이 직접 함께 실시간으로 자응 대응해주고 계시니까요. 이 노란 톡 배너까지 눌러서 전략들 꼼꼼하게 챙겨 가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오늘 시장도 플러스권 안에서 마무리해줬고 날씨도 좋았는데요. 이 수요일 중반도 잘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짝짝 돼지꼬리 땡땡 하실 준비 되셨다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벌써 다섯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적풍 유경훈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수요일 날에도 여러분들께 또 많은 내용들 전달드리고 또 제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어떻게 매매를 했고 성적은 어떻게 나왔는지 같이 한번 공유하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방송 말미에는 여러분들께 준비한 히든 종목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 쭉 편안하게 시청하시고 8시 이어지는 공개 방송까지 함께 하신다면은 오늘 하루 잘 마치게 되실 거고 또 내일 수익 나는 종목까지도 얻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본 내용 다시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상한가 매매법, 상한가 공략법에 대해서 만소개를 좀 드렸고 하락장에서는 어차피 종목들이 잘 못 가니까 이럴 때 어떻게 좀 단기 투자라든지 이런 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입문하실 수 있게 좀 도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상한가 공략법에 대해서 뭐 더 깊이 들어가기보다는 우리가 한번 배웠던 거를 간단하게 리뷰 한번 해보고 복습하는 시간 정도로 갖도록 하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제가 또 여러분께 상한가 공략법만큼 재밌는 매매법에 대해서 한번 더 강의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죠. 요거 제가 맨날 띄워드리는 겁니다. 상한가 공략법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저는 주도주를 찾는 사람이니까 상한가 종목이 주도주일 가능성이 높아요. 거의 일치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장세는 어떻습니까? 가는 종목만 계속 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어제 강했던 종목이 오늘도 강할 가능성이 크고요. 다음 주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엔비디아가 거의 뭐 독주하다시피 하고 있고 그 비슷한 기술주들이 같이 가고 있죠. 안 가는 종목은 계속 안 가요.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한국도 현대차, 기아차, SK하이닉스 또 좋습니다. 그죠? 일부 뭐 바이오 제약주들. 그런 것처럼 계속 가는 종목들의 그 상승 과정에서는 상한가 구간들이 분명히 존재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주도 종목을 더 잘 찾기 위한 매매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세장. 오늘도 그렇고 최근에 지수가 올라갔어요. 지수는 올랐는데 체감이 되시나요? 지수가 1% 올라갔으면 내 계좌도 1% 올라가야 되는데 잘 체감이 안 돼요. 왜냐면 주도 종목만 올라가니까 그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은 지수만큼 수익이 낮겠죠. 그렇지만 그 이외에 수많은 종목들 잘 안 올라가니까 체감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장을 솔직히 말하면 약세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도주를 잡은 사람과 못 잡은 사람의 차이가 크니까 오늘도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매매법을 통해서 주도주에 한 발 더 가까워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면을 볼게요. 네, 오늘 방송에서 할 내용입니다. 네, 주간 상승률 체크 한번 해보고요. 과연 적풍 유경훈이 얘기했던 그런 매매법이 잘 맞아 떨어지는지 한번 복기도 한번 해볼 거고요. 추천주 소개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주간 상승률 체크 한번 해볼게요. 상한가 종목을 매매했을 때 이거를 그냥 사면은 이게 수익이 날까 안 날까 여기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통계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방송했던 거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이번 한 주 동안 거를 더 가지고 와봤어요. 그랬더니 2월 1일부터 현재 3월 12일 어제까지 오늘 거까지 결과 안 나왔으니까 어제 것까지 상한가 종목이 총 117개 종목이 나왔고요. 신규 상장주를 제외하고 나왔는데 그 중에서 그 다음날 여러분들이 시가에 그냥 편입을 하셨을 때 양봉으로 마감을 할 확률 또는 음봉이 나왔더라도 10% 이상 우리가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이 나왔었던 종목들의 개수를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57개밖에 안 돼요. 이제는 승률이 처음에는 반타작은 됐었는데 이제 반타작도 안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한가 종목을 다음날에 바로 들어가는 거는 승률이 좀 떨어지는 매매가 되고 있어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그래서 상한가를 사는 전략은 괜찮은 전략이긴 한데 우리가 이거를 조금 승률을 한번 높여보자. 그래서 제가 하나 여러분께 소개를 드린 게 있죠. 바로 이제 정배열 차트. 정배열과 역배열 차트와 또 정배열도 역배열도 아닌 마구마구 꼬여있는 차트들을 제가 분류를 해서 통계를 한번 다시 한번 내봤어요. 그러니까 정배열 차트의 상한가 종목은 다음날 그냥 시가에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편입을 하셔도 31개 종목 중에서 25개 종목이 양봉으로 마감이 됐거나 그럼 수익 났겠죠? 또는 비록 음봉이었지만 10% 이상 올라가서 적어도 단타의 애들은 있었던 종목들의 개수가 저렇게 나왔어요. 지난주에 승률이 한 83%였는데 80% 정도 좀 떨어졌습니다. 월말까지 저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80% 이상의 승률이라는 게 과연 지켜지는지 계속 한번 저는 통계를 한번 내볼 거예요. 그리고 역배열 차트. 역배열의 상한가가 진짜 많았어요. 최근에는 무려 73개나 나왔는데 73개 중에 역배열 차트에서 상한가가 나오고 그 다음날 연속해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25개, 무려 34%. 반타작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역배열 차트에 있는 종목은 좀 복불복이에요. 어떤 거는 막
연상한가가 가기도 하는데 어떤 종목들은 잘 못 가요. 저는 승률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역배열 차트에서 매매하는 방법도 우리 지난 시간에 한 번 더 강의를 드렸습니다. 못 보셨던 분들은요, 다시 보기, 네, 유튜브 통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배열 차트도 아니고 역배열 차트도 아닌 꼬여있는 차트에서는 그래도 승률이 반타작은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사신다면은 역배열 차트에 있는 상한가는 좀 조심해서 사시는 게 좋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에 제가 수요일날 방송 나오고 나서 오늘까지 일주일 동안 정배열 차트의 상한가 종목, 이 승률이 높은 종목들은 얼마나 적중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벌써 지금 다섯 번째 방송인데요. 총 네 번 출연해서 여러분께 강의를 세 번 드렸어요. 거기서 말씀드렸던 종목들만 여러분들이 공략하셨다면은 아마 이렇게 종목을 찾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3월 6일 날에 CCS, 그리고 3월 6일 날 FNS테크, 3월 8일 날 CCS가 또 나왔습니다. 왜냐면 전날 상한가를 갔으니까. 그리고 3월 11일 날 대봉을 했어요. 물론 오르게 놀랐는데 요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엑시콘. 요게 이제 어제 상한가 종목이었는데 올 잘 못 갔어요. 왜냐? 올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총 5개 종목이 정배열 차트의 상한가 종목이었고요. 상승 여부 적어놨죠. 5개 중에 한 3개 정도가 올라갔고, 상승률은 왼쪽에 적어놓은 거는 당일의 상승률입니다. 하루에 13% 올라가기도 했고요. 최대 많이 올라간, 최대치로 기록하면 50%. FNS테크도 당일날에 5% 수익 구간이 있었고, 그 다음날까지 9% 올라갔고요. CCS 두 번째 포착됐을 때는 12에서 17% 상승이 나와서 정배열 차트의 상한가 종목을 공략하는 게, 아, 그래도, 적중률이 좀 있구나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종목을 가지고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딱 이 안에서만 보시는 거기 때문에 다섯 번의 기회가 있었죠. 그 중에 세 개가 적중을 했고 두 개는 잠시 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차트 한번 볼게요. 요거는 CCS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난주 수요일 날 이 종목이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일단 정배열 차트 종목이었고 상한가 마감을 했기 때문에 다음날 여러분들이 편입을 하셨을 때 이게 수익이 났을까 안 났을까 보시면은 그 다음날 13% 급등이 나왔어요. 물론 차트는 음봉이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10% 이상 수익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수익을 낼 수 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분봉 한번 볼까요? 과연 이게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이 있었을까요? 분봉 차트를 보시면은 아침에 개장하자마자 제가 보는 게 있죠. 보통 재방송 보시면은 개장하고 1분 정도는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있어요. 제 숨소리만 들리거든요. 그때 뭐 보냐면 이거 봅니다. 1분봉 차트가 양봉으로 시작을 하는지 또는 음봉에서 하락 출발하는지 그걸 먼저 봐요. 그래서 제가 또 빅데이터로 계산해 보니까 양봉 출발하는 종목이 수익이 날 확률이 높더라고요. 확실히. 그래서 CCS 같은 경우는 전날 상한가를 갖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거를 매매할지 안 할지를 고민하실 텐데 아침에 양봉 출발하는 걸 따라잡으신다면은 그래도 승률을 더 높일 수 있다라는 이것도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하나의 팁이죠. 그렇게 계산했을 때 개장하고 나서 시작하자마자 바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시작하자마자 대략 한 30분 정도 차분히 올라가서 13%까지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단기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저는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정배열 차트의 상한가와 다음날 아침에 상승 출발하는 이 조건들을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장면 볼게요. 요거는 이제 CC 일봉 차트인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기법으로도 괜찮았지만 요 기법도 한번 보시죠. 요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건데 이렇게 급등한 상한가 자리의 종가 자리, 상한가의 고가죠. 쉽게 말하면 상한가의 종가선이라고 그냥 이름 붙여봤는데요. 저 자리를 이탈했다가 회복되는 다음 날에 들어가도 이게 수익이 또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매매 타점을 본다면은 요날 상한가 그리고 하루 거래 정지 급등 음봉이고 다음날 회복이 됐죠. 그 다음날 들어갔을 경우 큰 수익 기회가 있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상한가의 종가선 자리를 쭉 추적하고 기다리시다가 이탈한 날 사지 마시고 다음날 회복되는 거 보고 사셨을 경우 역시 수익 구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한가 종목은 정배열 차트의 종목이 수익이 잘 나지만은 이런 식으로 빠졌다 올라가는 순간도 저는 한번 공략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따라잡는 게 아니라 이런 타점에서 공략을 하시면은 굉장히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화면 볼게요. 그래서 뭐 요즘 이건 두 번째 포착 됐을 때예요. 이미 상한가 한번 가고 다음날 수익 한번 났죠. 어차피 정배열의 상한가가 또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은 갭상승을 상당히 크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10% 이상 12% 수익 구간이 나왔고 그 다음날까지 가져갔을 경우 뭐 추가 상승들이 나왔던 구간이기 때문에 정배열 차트의 상한가 다음날 매매했을 때의 승률은 역시 나오는구나. 80% 이상은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종목도 한번 볼까요? 오늘 FNS테크라는 종목인데 기술주, 반도체 관련주였었죠. 정배열 차트입니다. 그리고 상한가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정배열의 상한가 종목은 일단은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추세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은 다음날 기준으로는 많이 올랐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한 5%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까지 했을 때 9% 이상 상승이 나와서 뭐 엄청 막 시원스럽게 올라가진 않았지만 뭐 괜찮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봉LS 이 종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배열 차트의 3월 11일 기준 상한가 종목이에요. 그러면 다음날 수익이 났을까? 물론 샀다면 수익이 나긴 했을 것 같아요. 뭐 몇 프로 안 났겠지만 근데 이거는 제 기준으로는 좋은 타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매수하자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었고 물론 오늘 장중에 오르긴 했어요.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 오늘 또 제가 끝까지 보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시간의 거래 또 급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또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은 왜 제가 이거는 사지 말자고 말씀드렸냐면 분봉 한번 볼게요. 1분봉을 보시면은 애매할 때 있어요. 가끔 애매할 때는 아침에 시작할 때 분봉을 유심히 지켜보시고 웬만하면은 상승 출발하는 종목을 사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위에 보시면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저 QR코드 있죠? 그 카메라로 찍고 들어오시면은 저의 노란 톡방 들어올 수 있거든요. 제가 매일 아침에 여러분들께 종목 드리고 있어요. 적중률 나옵니다. 그런데 그 종목들을 그냥 사시지 마시고 요 기준으로 보시면은 종목들 괜찮은 것과 좀 별로인 걸 피해 가실 수 있어요. 제가 개장하고 나서 드리는 게 아니라 장전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개장 초 상황까지 예측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봉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대봉헬스의 경우는 다음날 아침에 거래량이 실린 음봉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렵기 때문에 매매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매수 금지 의견을 드렸던 거예요. 그렇게 요건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제가 한 주 동안에 우리 노란톡방 계신 분들과 함께 어떤 종목들을 제가 제시를 드렸고 종목은 어떻게 잘 올라갔는지 복귀하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전부 무료로 드리는 거고요. 무료로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께 아무런 제한 없이 매일 아침 개장과 함께 여러분께 드리는 종목들과 시황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3월 8일 날인데 드렸던 것들인데 금요일 날이었었죠. 그때 아침에 제가 종목을 3개를 딱 찾아가지고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뭐 보시면 나오죠? 오늘의 관심주 뭐라고 나왔죠? EST, 한농화성, 필에너지. 그러니까 전날은 제가 봤을 때 시장이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반도체 쪽이랑 2차전지 관련주를 섞어가지고 드렸습니다. EST는 반도체고요. 한농화성, 필에너지는 최근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많이 핫했던 종목이죠. 한농화성 오늘 시간의 거래 또 급등 나왔더라고요.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위쪽에 있는 거는 당일의 수익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거는 최대치로 기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차트까지 한번 볼까요? EST란 종목은 저희 노란톡방에서 자주 단타로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었었는데 딱 그 패턴이에요. 보시면 정배열 차트 좋아요. 그죠? 정배열 차트가 승률이 잘 나오니까 급등했던 날 물론 상한가는 아닙니다만 급등을 하고 나서 빠졌다가 올라가는 걸 보고 드렸는데 그날 기준으로 한 6% 정도 짧게 수익 구간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뭐 나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날도 되게 애매한 날이에요. 갈지 안 갈지. 그죠? 분봉 차트 한번 볼까요? 분봉을 보시면은 아침에 시작할 때 이 종목은 양봉 출발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기다리면 한번 가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던 거고 이거 좀 확대해서 좀 차트가 안 보여가지고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은 분명히 빨간색으로 양봉 스타트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좀 기다리니까 점심때쯤에서 수익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 6% 정도 챙겨갈 수 있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다른 종목도 한번 볼게요. 요게 이제 한농화성이라는 종목인데요. 한농화성을 제가 이제 드리게 된 게,
요 종목은 정배열 차트는 아니에요. 역배열 차트도 아니고요. 좀 꼬여있는 차트입니다. 그렇지만 이 종목 꼬여있는 차트도 승률 반타작 이상은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상한가 종목은 아니지만 한 20% 정도 올라간 이런 구간이 있었고 그 다음 날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뭐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저의 상한가 공략법이랑은 조금은 다른 그런 거지만은 뭐 회사가 좋고 매수 타점이 좋았기 때문에 전략을 드립니다. 저희 노란톡방에서는 무조건 제가 상한가만 그냥 막 드리는 걸로 인식을 할 수 있는데 저도 나름 보고 여러분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종목들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농화성은 요 당일 기준으로 한 6% 정도 올랐고 하루 쉬고 그 다음날 기준으로 요게 이제 어제자였었죠? 네, 많이 올라서 20%까지 불과 하루 이틀 3일 3거래일 만에 20% 넘는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요즘 필에너지 똑같아요. 같은 재료로 같이 올라간 종목이었고요. 필에너지의 경우는 뭐 정배열 뭐 그런 것도 없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종목인데 삼성 SDI가 올라가서 같이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드렸었고 이 종목은 3월 7일 상한가 종목이었고요. 다음날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일 기준으로는 뭐 4%밖에 안 올라갔지만 하루 쉬고 그 다음날 많이 올라가서 역시 17%까지 상승 구간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2차전지 공략은 뭐 성공적으로 잘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3월 11일이니까 이번 주 월요일이네요. 그죠? 월요일에 드렸던 건데 요날은 제가 장이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조금 시장이 나쁠 때 그래도 방어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바이오 제약주를 좀 드렸었어요. 물론 잘 가진 않았어요. 한번 볼게요. 이날 이제 바이넥스랑 대화제약이랑 HLB 요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방송을 보신 분들께는 제가 HLB가 그나마 제일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왜 그랬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봉 차트를 보면은 다 답이 있어요. 이미 그 전에 좋은 흐름들이 다 뭐 나왔으니까 드렸겠지만은 바이넥스의 경우는 아침 시작할 때 음봉 출발했어요. 그래서 그냥 배제했어요. 음봉인데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긴 해요. 실제로 이 종목은 음봉 출발했지만 시가 대비해서 한 5% 정도 올라가는 구간이 있긴 했었어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아침에 개장할 때 음봉 출발하는 거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것보다 그 자리를 넘어가는 그런 양봉이 나와준다면은 전략 수정이에요. 따라 붙으면은 조금의 수익을 챙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이렇게 힘들잖아요. 굉장히 타이트하고 저 한 8분 정도 되는 시간 안에 빠르게 매매한다는 게 쉽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매매는 저는 뭐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어쨌든 올라갔지만 그래서 바이넥스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 다음 종목 볼게요. 대화제약의 경우는 시작하자마자 거래신을 음봉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아예 그냥 이거는 뭐 관심선상에서 빼버렸어요. 장전에는 좋아 보였거든요. 괜찮겠다 싶었었는데 실제로는 잘 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애초에 시작부터 이거는 아예 살 종목이 아니다라고 언급을 좀 드리기도 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럼 HLB는 왜 좋다고 했을까? 물론 오늘 장중에 HLB가 막 요동을 치긴 했는데 뭐 저는 오늘 추천드린 게 아니니까요. HLB가 이미 정배열 차트로 시작을 했고 요날 23% 정도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드린 거니까 뭐 크진 않았지만 수익 구간이 나오긴 했어요. 그러면 앞서 두 종목에 비해서 이거를 제가 좋다고 했던 이유는 역시 분봉 차트에서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분봉이 거래 실린 양봉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물론 중간에 빠지긴 했었는데 결국에 올라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조금이지만 수익 내신 분들 많이 계셔가지고 뭐 잘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전에 되게 좋아 보이는 종목도 막상 시작하고 나면은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다음날 한번 볼까요? 요거는 3월 12일 날 올려드렸던 거고요. 요거는 어제 거네요. 3월 12일 날은 제가 총 3개를 드렸는데 시노펙스, 우진엔텍, EM을 3개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시노펙스는 당일 기준으로 한 2% 최대 13%, 우진엔텍은 당일 5% 최대 15%, EM넷은 뭐 1%밖에 안 올라갔는데 보겠습니다. 진짜 어떻게 움직였는지. 시노펙스의 경우는 급등한 날 일단 정배열 차트예요. 일단 기본입니다. 정배열이 승률이 좋으니까 정배열 차트에서 다음날 드리고 나서 당일에는 2%밖에 안 올라갔는데 그날 시간에 걸어서 상한가에 가게 되면서 오늘 추가 상승이 나와가지고 뭐 좋은 매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회 팔아야죠. 올라가면 팔아야죠. 익절 기회가
좋은 기회가 있어가지고 일단 적중을 했어요. 진호팩스는 수익 축하드리고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우진엔텍인데 요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 전략이에요. 상한가 자리가 있으면은 종가에 선을 한번 그려놓고 그 자리 깨지는 거 기다렸다가 회복하는 거 보고 다음에 들어가면 수익이 난다라는 전략으로 좀 접근해봤는데 이 종목은 원전 관련해서 좀 개별 테마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당일날에는 5%밖에 안 올랐지만 오늘 장중에 갑자기 급등이 나와가지고 또 기분 좋게 수익 구간이 15% 정도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종목만 이렇게 요리를 잘해도 여러분들이 헤매지 않고 시장 주도주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하나 더 볼게요. 여기에 한번 보시면은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오늘 준비한 종목 벌써 순서가 이렇게 됐네요. 요거는 제가 이제 가져온 그 오늘의 종목인데 지난 시간에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설명을 좀 못했는데 오늘도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한번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이고 최근에 기사가 요런 게 하나 나왔었어요. 뭐냐면은 산업부에서 배터리 기업들이 올해 국내에만 9조 원의 투자를 할 것이고 그리고 설비 투자에만 7조 원이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왜 배터리 기업들이 막 북미에다가 공장 짓고 유럽에다가 뭐 짓고 중국 진출하고 그러면서 최근에는 어떤 글로벌 리스크에 대응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투자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늦었지만 국내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시작하는 이유가 오늘 저의 관심주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2차전지 배터리에 관련된 종목이라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기사 보고서 되게 좋았거든요. 아, 그동안 저기 미국에만 맨날 그 IRA 때문에 미국에만 공장 짓고 투자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신경을 쓰는구나. 디테일한 내용들 한번 볼게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요 설비 투자로는 4680 원통형 배터리가 청주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파일런 라인 대전에 들어간다고 하고 인조 흑연 생산 공장이 포항에 24년도 하반기에 착공 예정이 있고요. 또 하이니켈 양극재 생산 공장이 광양에 25년도 내년 상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가형 배터리지만 떠오르고 있는 LFP 배터리용 양극재 생산을 울산에 24년도 상반기에 착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 후 배터리에서 블랙매스 또는 뭐 블랙파우더라고 얘기를 하는데 배터리를 갈아버려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광물들 다시 리사이클링하는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생산하는 전처리 공장을 화성에다 짓기로 하고요. 그리고 금속 광물을 추출하는 후처리 공장을 새만금에 24년도 상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 사이에 이 배터리 기업들이 우리나라 각 지역에다가 투자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자 계획이 결국에는 어떤 지역 경제도 좀 일조를 할 수 있고 되게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중에 저는 이제 인조의견에 좀 주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방금 이따 설명드릴 내용이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계획들을 발표하면서 이제 어느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지를 좀 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전고체 배터리. 요즘 전고체 배터리 얘기가 맨날 나오고 있어요. 전고체 배터리하고 저는 폐배터리하고 되게 핫할 것 같은데 지금은 전고체가 먼저 가고 있어요. 오늘 아까 한농화성의 시간의 거래 올라가는 것도 보니까 아직 이쪽이 좀 살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가 꿈의 배터리라고 불린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많은 분야에 활용될 전망이다. 리튬 메탈은 음극 소재 흑연 대신 리튬을 사용해가지고 에너지와 수명, 밀도와 수명을 개선한 2차 전지다. 그리고 또 흑연을 사용하지 않아서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리튬왕은 양극 소재의 리튬이 아닌 황을 사용해서 기존 배터리보다 가볍다. 무게가 중요한 도심 항공 모빌리티 사용될 예정이다. 좋아요. 좋은데 산업부에서는 다음 달 위에 적어드린 대로 이런 차세대 배터리 기술에 대한 과제 공고를 거쳐서 하반기부터 사업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달 4월 달에 또 좋은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올 거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좋은데 문제는 전고체 배터리가 당장에 나오는 물건이 아니에요. 시제품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양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몇 년씩 걸려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 전고체 배터리가 지금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 자동차를 탑승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 전까지는 기존에 사용하던 소재들이 중요합니다. 흑연이나 리튬 같은 것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쪽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사가 이제 작년 말부터 이제 계속 나오는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 흑연이라는 소재가 흑연. 여러분들 뭐 연필에 들어가는 것도 흑연입니다. 흑연이 중국 의존도가 엄청나게 높아요. 90% 이상. 실제로는 더 높습니다. 그래서 흑연 확보 나선 배터리 업계. 자립 언제나 가능할까?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탈중국, 지금 중국에서 수입 많이 하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피하기 위해서 많은 지금 그런 회피 전략들을 하고 있어요. 중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초 올해 말에 무슨 일이 있었죠? 중국이 흑연을 수출을 통제하기로 하면서 좀 난리가 났었죠. 뭐 결국에는 한국 기업들한테는 수출해주기로 하게 되면서 잘 넘어갔지만 언제 다시 중국이 그런 또 마음이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흑연을 우리가 국산화로 해서 공급망을 안정화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흑연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전고체 배터리 기술이 좋지가 않아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흑연이라는 거는 이 리튬이온 배터리의 원가의 15% 정도를 차지하고요. 중요하죠? 리튬이온 배터리의 이 물량으로 따졌을 때는 20에서 30% 정도의 흑연이 함유가 돼요. 배터리에. 그리고 전기차 한 대당 평균적으로 흑연이 50에서 100kg 정도가 필요합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리튬의 한 두 배 정도 양이 들어가는 거니까 흑연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 수 있어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중국에서 중국이 지금 흑연을 가장 많이 채굴하고 매장량이 제일 많지는 않아요. 매장량은 세계 3위인데 가공량이랑 수출량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흑연을 사용하고 있는 그 트렌드를 이제 가지고 온 건데요. 이 흑연도 인조 흑연이 있고 순수 땅에서 캐내는 그런 천연 흑연이 있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천연 흑연보다는 인조 흑연의 사용률이 높다고 합니다. 사용률이 2028년도 대비해서 늘었고요. 천연 흑연 생산량은 줄어가고 있어요. 아까 제가 그 관련 기사 보여드리면서 인조 흑연 관련 공장이 포항에 생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생긴대요. 확장을 하는 거죠. 그 부분에 연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추천할 종목, 바로 그 종목이거든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 회사명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다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겠지만 조금의 반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8시 공개 방송에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여러분께 분석을 드릴 거고요. 지금 보시면 흑연이나 여기 블랙 파우더나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투자했던 것들이 결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게 언제냐면 바로 빠르면 올해 말, 늦으면 내년부터예요. 내년부터 자체적으로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이제 추측이 되고 있고 보시면 중국산이 없어요. 그죠? 아프리카에서 가져온 거, 호주에서 가져온 거 가지고 흑연을 생산한다는 거고 이런 블랙 파우더 역시도 유럽과 북미에서 공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추천드릴 이 종목은 이 기업은 이런 흑연의 국산화에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내년에 있을 일이지만 미리 우리가 좀 준비하면 좋잖아요. 미리 이제 볼만한 내용들인데 이 FEOC라고 하는 게 뭐냐면 미국이 IRA 법안을 내놓게 되면서 이제 위험 국가들, 이 미국의 국익에 방해가 되는 이런 국가들에서 생산되는 자원을 미국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수출하지 못하게 하도록 만든 그런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음극재 역시도, 음극재가 흑연이 많이 들어가는 게 음극재거든요. 음극재 역시도 요게 지정이 될 가능성이 높대요. 내년부터. 그렇게 되면 지금 미국의 IRA나 이런 걸 하는 원인, 이유가 뭐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렇게 되면 한국과 일본이 상당히 그 시장을 뺏어올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해당되는 한국 기업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중국을 제외하면 사실상 한국과 일본 기업이 2파전이 될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이 흑연, 그리고 그 흑연을 국산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을 잠시 8시 여러분께 추천을 드릴 거고요. 주봉 차트 잠깐만 한번 볼까요? 차트의 형태는 지금 여기 이제 이따가 8시 방송을 통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보여드리도록 하겠고, 재무제표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좋은 기업이라서 오늘 제가 드리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좀 단기 급등도 노릴 수 있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멀리 보셔도 될 만한 기업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서 드리는 종목들은 위에 올려보시면은 떠있는 QR코드 이쪽을 통해서 들어오시면 저희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고요. 노란톡방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드리고 같이 한번 매수도 한번 해보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수익실을 할 때까지 여러분께 한번 전략을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 나는 뭔지 알겠어 하시는 분들 들어오셔서 저희 전략과 함께 수익 한번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이 여기까지고 지금 내용이 좀 있긴 한데 나머지 내용도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8시 공개 방송에서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할 테니까 잠시 여러분들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13일 수요일 주도주 1타 강사 적풍 유경훈 전문가님의 수업 듣고 오셨습니다. 자, 말씀 너무 감사했고요. 전문가님, 저희 네. 내일장 전략 짤막하게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저희 내일장 또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일단 미국의 상황을 봐야 되긴 하는데 내일 또 저녁에 미국의 또 지표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다음 주 또 금리 결정으로 연결이 되는 거라서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게 내일 저녁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증시가 많이 빠질 것 같진 않아요. 한국 증시랑 미국은 상황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저평가된 한국 증시는 저는 더 오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지표가 좀 남아있는 상태라서 오늘 좀 올랐기 때문에 내일은 좀 약간 쉬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많이 밀리는 장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전략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또 내일 아침 공개 방송을 진행하고 노란톡방에서 또 전략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아침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라는 말씀 특히 저의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편안하게 주무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고 마시네요. 말씀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방송 어떻게 참여하는지 참여 방법까지 안내해 드릴게요.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 스쿨 검색하시면 맨 위에 홈페이지 들어올 수 있는 링크가 바로 뜹니다. 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저희 상한가 스쿨 홈페이지로 들어올 수가 있고요. 들어오시면 이렇게 전문가님들 얼굴 보이시죠? 얼굴 밑으로 쭉쭉 내려오시다 보면은 깜빡깜빡하는 방송 보기 빨간색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요 버튼만 누르시면 무료 방송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이 무료 방송 지금 방송 끝나자마자 8시부터 진행이 되니까요. 방송 보시고 서둘러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렇게 노란톡 들어올 수 있는 배너도 보이실 텐데요. 이 배너 누르시면 또 실시간으로 전문가님과 함께 장 대응할 수 있는 노란톡으로 연결이 되니까 눌러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여기까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이나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